에휴, 최씨에도 내기주야. 내기주 이렇게 사주를 보니까는 본인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10대 때 이미 바람이 불어났다. 응? 10대 후반이든 20대 초반이든 빨리 바람이 불어났고, 가정, 부모가 있어도 부모 형제를 떠나서 살든가, 아니면 부부,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예요, 본인 자체가. 또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예뻐, 인물 좋고 화상 좋고 꽃이 되고 잎이 되어야 되는 사주팔자야. 화류계라든가 예술계 쪽, 응? 으로 풀어먹으면 훨씬 더 좋은데, 장사도 굉장히 나쁘진 않거든요. 본인은 지금 결혼을 하신 거예요? 갔다 오신 거야? 갔다 온 응? 거예요. 사주에 언니는 혼자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야, 솔직히. 아니면 늦게 지금쯤 갔어야 되는. 응. 그랬어야 될 사주인데, 어떻게 보면은, 아깝다. 본인 정보로 가면 신까무리라 소리 많이 들을 거야. 응? 손녀가 따라다니니 뭐 하면 뭐야? 응? 하면서 네 점사 네가 다 보고 있는데, 응? 나한테 뭐 하러 오냐?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응? 본인은 직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당을 솔직히 무당 봐도 웬만한 무당 본인이 읽을 만큼의 그런 직성이 강하단 말이야. 근데 언니는 가물이 많다 보니까 내 감정 아닌 감정에 많이 휩싸여. 우울증 아닌 우울증, 조울증 아닌 조울증이 좀 있으시고, 무당집을 가도 언니는 굉장히 뭔가를 많이 기운을 타. 느껴. 어지럽거나, 하여튼 뭔가의 기운을 되게 많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주팔자는 금전이 떨어지진 않아. 근데 이상하게 모이지가 않아. 어? 지랄같이 안 모여, 진짜. 열심히 산다고 아둥바둥은 정말 열심히는 살았어. 내 팔자가 언제 필지, 정말 우는이 한숨이고 치는이 눈물로 본인이 세월을 살았어. 맞죠? 응? 근데 뭔지 모르게 운이 따라주지가 않았어. 언니는 정말 공을 많이 들이고 가야 되는 사주팔자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초를 킨다던가, 치성을 한다던가, 구술해서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고 가야 되는 사주팔자가 맞는데, 솔직히 언니는 무당을 무시하고 살았어. 무당을 무시한, 신령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무당이 없었다 그거야. 또 신뢰를 잘 하지는 못했어. 분명히 신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은, 내가 굳이 뭐 그렇게까지 고집 아닌 고집이 또 있어. 아집 아닌 아집이 있고, 금전이 모이는 팔자가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언니는 손기술이 굉장히 좋아. 남달라. 응? 음식을 잘하는지 뭐 이렇게 만지고 이러는 거 굉장히 꼼꼼하게도 잘하고, 뭔가를 만지면은 누구한테 때리면 날아갈 것처럼 살이 있는 것처럼, 언니는 별로 이쁘지 않은데 똑같은 무슨 학을 접는다고 해도 그거를 다른 사람보다 예쁘게 접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 솔직히 기술적으로 풀어먹으면 훨씬 더 좋아. 응? 아니면 상업이든 영업이든 괜찮은데, 지금 하시는 일이 제가 볼땐좀 밤에 일하세요. 응? 본인이 근데 이걸 하면서도 내가 언제까지 이거를 해야 될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본인도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 하지만 그냥 조금 다른 걸로 더 발전을 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솔직히 앞이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 자신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답해. 뚜렷이 목표도 없어. 한편으로 보면 언니는 열심히는 살았어.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언니가 자포자기를 하고 살았던 형국도 있어요. 눈물도 굉장히 많아. 근데 본인 감정을 다 본인은 감추고 살려고 해. 남 앞에서는 웃으려고 하지만 나 혼자 있으면 언니가 웃을 일이 별로 없어. 그렇다 보니까 정말 그냥 나는 바라는 것도 없다.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옳은 가정이 이뤄서 아이 이쁘게 낳고, 응? 같이 일을 한다고 해도 정말 알콩달콩 싸우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게 언니의 마음이야. 바람이고. 지금 만나시는 분 있지요? 내 짝인가 아닌가 궁금해? 사람은 착해. 사람은 굉장히 착하고, 또 언니를 위할 줄 알아. 그리고 안타깝게 생각할 줄 알고, 또 한편으로 보면 언니한테 기대,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언니를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고, 본인 역시도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고, 서로 기대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평생 언니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사주팔자는 아니에요. 언니 사주 자체가 그렇잖아. 신랑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만 살수 있는 팔자가 그 운기를 놓쳤는데 이상대는 아니야. 응? 근데 분명히 있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제 똑같이
같은 조건으로 한번 갔다 왔거나 뭐 아이가 있으신 상대나 네. 이런 쪽으로 분명히 언니가 좀 편안하게 어? 가정을 읽으면서 살 수 있는 분이 분명히 보이시긴 하거든요. 네. 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나중에 뭐 재혼을 하거나 이런 운도 있나요? 있어요. 솔직히 언니가 남자가 없어서 재혼 못하는 거 아니야. 내 성에 차는 놈이 없어서 그렇지. 언니는 돈 나 좋다는 놈보다는 네. 내가 꽂혀야지 뭔가가 좋아. 그리고 꽂히면 이거를 진짜 마음을 다 줘버려. 이제는 언니가 네. 살다 보면서 연륜이 생겼으니까 어느 정도 촉이 나오잖아. 얘는 요만큼 마음만 주고 네. 쟤는 저만큼만 주고 아무리 봐도 이 새끼는 아닌 것 같고가 나오잖아요. 네네. 분명히 그런 사람은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혼을 해갖고 언니가 정말 올바른 가정으로 어? 읽어가서 살 거면 그 상대가 나는 언니랑 같이 똑같은 아픔을 한번 겪었던 네. 그런 분이 분명히 좋은 사람이 보여. 초혼이면 얼마나 좋겠고 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어, 근데 서로를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언니는 더 잘 살고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남자가 조금 더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언니가 집안에서 살림을 하면서 살 수가 있어. 지금 사주 땜도 많이 했고 사람 땜도 많이 했고 금전 땜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만나시는 분보다는 지금은 이제 연애하시다가 조금 더 이제는 내 짝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냥 외로우니까 다가오는 사람 만나고 그러는 네. 것보다는 네. 정말 그냥 아 이제는 내가 가정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한 간절함이야 지금 언니 마음. 막 그걸 어떻게 가서 잡아당겨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가정을 이뤄야 되겠다 평범한 가정을 이뤄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악착같이 해야 되는데 아, 언제 그게 오나 이런 막연함이란 말이야.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은 언니가 지금 혼자 살려면 장사를 한다거나 차라리 기술을 배워서 뭔가로 먹고 살 게 있어야 되는데 당장 그건 1, 2년 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럼 우선은 그냥 하는 일은 계속 뭐 딱 정해진 거 없이 그냥 이렇게 계속 지내는 근데 솔직히 지금 네. 코로나 때문에 밤문화도 그렇잖아. 네. 일하는 것도 분명히 주춤하실 거고 네, 네, 네. 당연히 그러면 이제 금전이 답답한 기운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 시기에 차라리 네. 어차피 벌지 못하고 지출할 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네. 그냥 나한테 투자한다 생각하고 언니 진짜 뭐라도 배웠으면 좋겠어. 지금 늦지 않았어요. 나도 자격증을 따. 네. 물론 이계 통적으로 아직도 공부를 해요. 하지만은 네. 자격증 따는 건 나는 솔직히 취미로 하거든. 네. 나중에 뭐 내가 딴 일을 할 건 아니지만은 네. 늦었지만 배우고 싶다는 의지. 내가 볼 땐 언니는 지금 의지가 좀 필요해. 열정이 좀 없어요. 네. 그냥 오늘 정말 하루하루 그냥 어떻게 재밌게 사나. 아 오늘 너무 재밌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아니야 그냥. 아 오늘 하루가 다 갔구나. 이러고 있어. 그렇잖아. 네. 의지. 네. 지금 의지. 아까워 언니. 정말 너무 아까워요. 네. 파이팅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